안녕하세요. 보스 아티스트 김기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라이브 때 그리고 뭐 레코딩 시에도 애용하고 즐겨 쓰고 있는 멀티 이펙터 보스 GT1000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스 GT1000을 사용하면서 느낀 첫 번째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좋은 퀄리티의 앰프 시뮬레이터가 내장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펙터들과 EQ, 컴프나 뭐 FX 계열들의 그 소리들을 앰프 시뮬레이터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로 믹스를 해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장 크게 받았고요. 제가 꾹꾹이 이펙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라이브 현장에서 실제로 아웃풋을 연결해가지고 들어가는 곳은 앰프가 아닌 DI이기 때문에 실제로 앰프를 거치지 않은 소리들이 꾹꾹이만을 통해서 라이브 때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섞이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물론 꾹꾹이에 앰프 시뮬레이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내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거로는 이 보스만의 이펙터들과 이 보스에서 가장 최적화된 앰프 시뮬과의 조합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알맞은 조합으로, 그 어떤 좋은 이펙터를 섞어서 만든 조합들보다 제가 듣기에는 가장 음악과 잘 묻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밸런스들을 맞춘 패치들을 순간순간 바꿔가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들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고, 공연 중에서도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2022년 위버스 콘서트에서 서태지 메들리 그때 사용했던 패치들이 지금 아직도 제가 저장해 놓고 있는데 그 패치들로 어떻게 소리를 냈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간단한 연주를 보셨듯이 굉장히 베이시스트한테도 유용하고 정말 그 제가 말씀드린 앰프 질감이 연주자분들이라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꾹꾹이로 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한 번에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패치 하나로 여러 가지 이렇게 순간 완전 다른 사운드로 바뀌는 그런 편리함 점도 갖고 있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많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베이시스트 분들도 한 번씩 관심 꼭 가져주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